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핀시모트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무동력 터보 와륙이 차량 흡기관에 고정 장착하여 차량 출력 및 응답성, 간성 주행 등 많은 효과를 보이는데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반신반의하시고 가격 부담 느끼시는 잠재 고객님께 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격과 개수를 정해보았습니다. 무동력 터보 2개, 장착 비용 12만원으로 차량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경험해 보시길 저희 피니시모토에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상은 피니시모토 천안총판 문실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10시 40분 차량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혼다 CR-V 혼다 CR-V 2400cc 그 차량 일전에 라파 포인트 있고 이런 서버는 흡기 하나, 등풍 하나, 배기 하나 장착을 하셨고 오늘은 이 늦은 시간에 라파 고스테어를 장착하시려고 방문을 하셨고요. 라파 고스테어가 라파 포인트까지 같이 여러분 가미를 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장착 후에 또 세팅값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혼다 CR-V입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작업을 했네요. 저녁 10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2시가 넘었고 오늘 이 차량 기존에 무동력 터보 회오리 3개하고 또 우리 라파 포인트 신제품 출시될 제품 테스트까지 마쳤었고요. 오늘은 오셔가지고 라파 고스트 에어에 또 우리 콜벳 동호 회장님이 또 살짝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테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 70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초반 스타트가 네. 좋아졌어요. 힘이 초반에 스타트할 때 힘이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죠? 네, 힘이 좋아지고 가속할 때 네, 치고 나가는 느낌이 달라요. 달라요? 이 라파 고스트 에어도 신기하지만 거기다 또 우리 동호 회장님께서 살짝 또 포인트를 줘가지고 지금 많은 발견들을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든 고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끔 제품들을 개발할 거니까요. RPM을 1900 쓰고 있는데 100km까지도 나가네요. 원래도 RPM 이 정도 이렇게 나갔었나요? RPM이 좀 떨어져서 힘을 쓰는 게 맞거든요. 원래 하게 되면. 네, 근데 지금 약간 RPM 정도에도 네. 이제 보통 120 정도까지는 그랬어요? 예예 예. 지금 언덕에서 올라가는데 치고 나가는 힘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네. 언덕에서 만나면 확실히 딱 속도가 주는 게 느껴지는데 네네.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고요. 힘이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또 이렇게 새벽에 또 이런 또 인터뷰 동영상을 찍기 또 처음입니다. 지금 가속을 하는데 네. 가속 느낌이 전보다 확실히 빨라졌어요. 빨라졌어요? 네. 야, 재밌어지네요. 차가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전에는 약간 답답한 게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 답답한 느낌이 좀 풀린 느낌? 네. 네. 지금 뭔가 살짝 조금 그래도 추가되면 더 차가 더 재밌어지겠다. 네네.
나는 지금 오히려 다른 거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네. 이게 더 작업을 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렇죠. 지금 뭐 저희 제품 개발된 거 안 한 게 이제 또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도 장치가 강착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안 돼 있으니까요. 안 돼 있고 저희 또 라파 고스트웨어도 이제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 그걸로 이제 바꿔서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그 피니시모토에 오게 되면 이렇게 다 계속 고객님들이 궁금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차가 변하니까 더 하면 어떻게 되지? 더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최고 많이 하신 분은 뭐 제가 퍼센트 값으로 굳이 얘기하면 460% 코란도 스포츠 차주도 있었고요. 지금 320, 360, 250 넘어가는 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제품이 역시 유통하고요. 저희 제품이 장착을 많이 해도 부하가 안 걸려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오버가 돼서 네. 차가 갑자기 좀 안 나간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알펜만 쓰고 차가 안 나간다 이런 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제품들은 그런 부하가 없다 보니까 달면 달수록 계속 차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께서 욕심이 생겨요. 더 달면 어떻게 틀어질까 차가. 이렇게 돼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는 강요 안 합니다. 더 달라고 막 안 합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거죠, 이제. 네.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궁금해져서 이렇게 좀 많이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일단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아니, 내가 오늘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 그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감은 어땠어? 전에 비해서 잘 생각해 잘. 지금 아직 그 제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잘 안 나요. 맞아요.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그리고 네. 악셀 떼었을 때 나가는 그 항속 거리가 네 맞아요. 전번보다는 훨씬 길어지고 힘이 더 아까 저기서 악셀 떼고 계속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66 거의 한 70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 저기서 이렇게 내리막길 살짝 내려오는데 올라가요. 맞아요. 저기서 엑셀을 뛰면 네. 올라갑니다. 그 거기서 저렇게 많이 아니 처음부터 살짝 밟고 있다가 내리막길에서 아예 발 뗐거든요. 네. 근데 60에서 계속 그 지금 거리가 거의 저기서부터 한 500m? 네 500m 그냥 네, 그 정도 하죠. 되는데 그냥 그 속도 그대로 쭉 오히려 뭐 한 거의 70 가까이 올라간 그렇죠. 거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제 확 밟아봐. 세게. 얼마나 차가 무서워졌나. 이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아 이거 우회전해서 들어갔네. 아니 직진입니다. 직진을. 이 카메라 없죠? 네 없습니다. 저 언덕 다 날아가서 지금 11인승 벤 갖고 있잖아. 네. 내가 벤에다 작업을 했는데 벤이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상상을 한번 해봐. 아 벤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나가. 거의. 자 지금 150까지 밟았는데 떨리는 게 거의 없어요. 차 자체가 그렇죠. 안정적이에요, 되게. 네. 국산차 지금 160까지 밟았는데. 네. 이제 내려가면 70 있습니다. 차가 160까지 밟은 차가 여기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테스트 중 코스에서. 아, 또 하나 있긴 있었구나. 이게 차 잡아주는 게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 전에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속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그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속으로 밟은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처음 아, 네. 지금 새벽 시간에 차가 없어갖고 때마침 한번 밟아봤네요. 160까지 밟았는데 160 밟았을 때 네. 조금 좀 이게 SUV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이 있었잖아. 네. 근데 라파 포인트 하체 다 들어가면 그거 완전히 없어져. 라파 포인트는 하체 위주로 이제 장착을 하게끔 나오는 제품인 거거든요. 네. 그거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화되어 또 참 재밌어집니다.
아, 지금보다 네. 네. 어. 이거 지금 고스테어 같은 경우 이제 고속 지금 여기서 지금 길이 울퉁불퉁한 데서 그래서 그렇고 고속도로에서 네. 이제 160이나 170을 밟으면 차가 깔아앉는 느낌이 나요. 아. 고스테어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재밌어져요. 내일 강원도를 가기 때문에 네네, 내일 맞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한번 해보면 해보시면 네. 또 재밌어질 거예요. 그렇게 장거리 주행에서 한번 뛰고 오시면 시내 주행 들어와도 또 차가 더 좋아진 느낌이 나고 그래요. 네. 오늘 새벽에 인제 갈 때 네. 이렇게 밟으면 안 되겠지만 딱지 뛰니까 네. 230까지는 그냥 치고 올라갈게요. 내가 장담해. 제가 이걸로는 솔직히 이제 거의 한 200 정도까지는 밟아보긴 했어요.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버거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좋아질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또 뭐 테스트 해보시고 또 뭐 전화 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내일 또 그 강원도 이제 뭐 있다 그러죠 사장님? 형님? 에코랠리. 아. 연비. 인제에서 있다는 네, 거죠? 네. 저도 가고 싶은데 내일 오전부터 또 저희가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주말이다 보니까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잘 다녀와서 또 뵙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